지난해 말 정부는 현재 2년 이상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는 것을 4년으로 연장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이 대책이 비정규직을 더 확산시킨다면서 반대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4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하고 있다면서 이 설문조사 결과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노총에서 실시한 같은 내용의 조사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는데요. 둘 중 하나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쪽이 문제인지 검증해봤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난해 말 실시한 비정규직 관련 설문조사 질문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노총이 비슷한 시기에 시행한 같은 목적의 설문지입니다. 양쪽 설문지 모두 사용기간 등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 쟁점에 대해 비정규직에게 직접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달 29일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직수당을 지급하면 당사자 동의와 이직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기간 연장에 대해서 찬성하느냐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약 80%가 찬성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 관련 입법을 관할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도 이 설문 결과를 의미 있게 인용했습니다. 이 비정규직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보면 80% 이상 정도가 2년 너무 짧다. 좀 더 연장,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것이 비정규직들의 의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한 그날, 한국노총도 독자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69%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간 연장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하고 싶냐는 똑같은 질문에 한쪽은 비정규직의 82%가 찬성하고 한쪽은 69%가 반대한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론조사, 설문조사라는 게 사실 그 테크니컬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 어떻게 물어보냐 관련돼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나올 수가 있어요. 똑같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해서 비정규직 고용과 관련된 문제를 물어봤는데 한국노총 결과하고 정반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사실 유도하는 설문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어느 쪽 설문조사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설문지 4번 문항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2년 근무한 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그 이후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면 근로자에게 금전으로 일정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이 문항에는 두 가지 질문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기간 연장과 금전적 보상. 두 가지를 같이 물어보고 있지만 응답자는 답변을 한 번만 해야 합니다. 기간 연장에는 반대 입장이더라도 금전적 보상에는 찬성을 해서 찬성으로 응답을 한다면 기간 연장에도 찬성한 것으로 분류되는 구조입니다. 설문 결과는 82% 찬성. 반면 한국노총 설문지의 6번 문항은 기간 연장에 대한 찬반만을 물어봤습니다. 결과는 69% 반대.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두 질문에 어떻게 응답하는지 간략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19명 가운데 8명이 한국노총과 고용노동부의 같은 문항에 대해서 다른 응답을 했습니다. 대부분 한국노총 설문지에서는 기간 연장에 반대했지만 고용노동부 설문지에서는 기간 연장에 찬성을 했습니다. 일단 기간제 연장은 반대하셨잖아요. 예예. 예. 근데 여기는 또 찬성하셨어요. 아 이걸 왜 찬성하셨어요? 이거를 왜 찬성했나 하면은 예. 어차피 정규직으로 전환을 안 시켜주면은 예. 그 회사에서 이제 잘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임금으로라도 담은 얼마라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고용노동부 설문에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질문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반면 한국노총 설문지에는 비정규직 대책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문항과 정규직 전환이라는 선택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고용노동부 설문은
2년이 지나도 정규직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설계가 된 겁니다. 이 경우 비록 비정규 일자리라도 기간을 연장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뭐 강제 규정도 아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기간제로 그냥 올해라도 오래 근무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심지어 노동부는 비정규직의 53%가 비정규직 기간 제한이 필요 없다는 응답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정규직의 과반이 정규직 전환 없이 계속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싶다고 한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제로 원하는 정규직 전환이 설문조사에 아예 없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아, 정규직이 되면 참 좋죠. 네, 어떤... 그러니까 삶이 다른 일단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이 뭐 간접 비정규직으로 일했을 때하고 정규직으로 일했을 때하고 차이가 지금 금액적으로도 좀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200만 원. 문제를 낸 인간들이 그 자식들이 만약에 비정규직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 그걸 찬성할 건가? 응? 지네 자식들은 막 이 높은 기업에 이런 데 막 사정해서 다 정규직으로 채용시켜놓으면서. 고용노동부의 설문조사 대상 1,186명 가운데 712명, 60%는 실직 상태였습니다. 조사가 주로 실업급여 창구나 고용센터 교육장 등에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실직자들에게는 단기 계약직이라도 절실하고 비정규 일자리라도 가급적 기간 연장을 선호하기 쉽습니다. 지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교육장에 온 사람들의 비중이 3분의 2가량 되는 거죠. 이런 처지에서는 뭐 한 번 직장을 잡으면 길게라도 근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편중돼 있다는 거고요. 설문 문항을 직접 설계한 연구자가 누군지 노동부에 물었습니다. 그 학회에 전화를 하니까 그 담당 교수님이 누군지 그 실무진에서 모르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아 제가 그 뭐 밝히진 않고 있거든요. 대표 뭐 저희 책임자 책임 교수님도 말씀 못 해주시나요? 예, 예. 조사업체는 어디예요? 전문가들이 같이 한 데거든요. 그것도 제가 아 말씀을 안 해주시나요? 네네. 뉴스타파는 고용노동부의 설문을 진행한 책임 교수를 확인해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 설문지를 그렇게 구성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제 그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이미 제한이 됐기 때문에 예. 그거를 당연한 것으로 가정을 하고 그 이외의 대상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설문이 구성이 된 거다. 네. 그리고 조사 과정은 엄밀하게 과학적 차원, 과학적 그 이 방법을 해가지고 그 진행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기간 연장하고 그 금전적 보상을 한 문항으로 묶었잖아요. 그러니까 설문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가지고는 더 이상 제가 뭐 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없어요. 그런 식의 그 취재 방식이라면 정규직 전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모두 응답할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가 아니라 2년 지나서 해고되는 사태를 어떻게 막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책 선택지가 존재하는데 선택지는 보여주고 답을 하는 게 맞고.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 공동으로 객관적인 설문을 다시 실시하자고 제안할 계획입니다. 정부 그 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계획이고요. 더불어서 이것을 그러면 공정하게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그리고 정부가 같이 3자가 똑같은 설문을 같이 만들어서 공동으로 한번 조사해보자 이렇게 제안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1월 1일 정부 세종청사에 청소와 경비를 담당하는 1년 계약직 38명을 계약 해지, 사실상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언론에 불거지자 부랴부랴 재고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